안녕하세요. 문 닫지 마! 입니다. 여러분께 장사 아이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실패하지 않는 장사 아이템? 그런 거 없어요. 그런 거 있으면 내가 했지. 어떻게 보면 실패하지 않는다기보다 실패를 줄이는 아이템이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아요. 카페다, 치킨집이다, 족발집이다, 피자집이다. 정말 창업할 아이템은 많죠? 근데 뭘 해야 할지 정말 어려워요. 제가 지금까지 장사해본 결과 이걸 업계에서는 2모작, 3모작이라고 얘기를 해요. 벼농사 지을 때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면 겨울엔 손가락 빨고 놀아야죠? 아니죠. 우리 선조들도 다 지혜가 있어서 겨울에 놀진 않았어요. 얼마나 부지런한 민족입니까, 우리가 또. 그래서 겨울에 노는 땅에 밀이나 보리를 재배해서 땅을 놀지 않게 하는 거예요. 이런 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2모작, 3모작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밥집인데 술 매출도 같이 많이 나오는 가게라던가 또 술집인데 식사 매출도 술 매출 못지않게 많이 나오고 게다가 배달까지 매출이 많이 나와요. 또 하루 중으로 따지면 점심과 저녁 장사가 잘 되는 곳인데 새벽까지 또 매출이 이어져요. 아무래도 이렇게 손님이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지는 곳이면 자연스럽게 장사도 잘 되겠죠? 장사 아이템을 선정하실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. 또 제 말 듣고 아니 그런 업종이면 국밥집이나 족발집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조금 더 많이 찾아서 남들과는 다른 아이템으로 승부를 봐야 확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어쨌든 아이템을 찾을 때 가장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게 이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충족할 만한 아이템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.